안녕하세요. 네 번째 시간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주에는 이제 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하학적인 그런 패턴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봤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정원을 가지고 와서 기본 도형으로, 그죠? 기본 도형으로 그 형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잡아서 뭐 이렇게 큰 데서 작은 데로 가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어떻게 그림을 안정적인 비례를 가지고 그리게 되는지 공부해 봤고요. 오늘 할 거는, 자, 캐릭터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가는데요. 캐릭터성이라고 한다면은 이 고유의 어떤 캐릭터나, 뭐말 그대로 캐리커처 같은 거할때 어떤 사람의 그 표정이나 그런 특징들을 파악해서, 아, 이 사람의 특징, 뭐라 그러죠? 그 특징들을 그대로 과장을 해서 표현해서 더 닮게 만드는, 재밌게 그리는 그런 방법을 캐리커처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빼고도 이제 어떤 동물이나 뭐 강아지 같은 경우는 강아지의 종이 있지만 포메라니안이라는 애가 있고 뭐 치아와인 애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고양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캐릭터성, 그러니까 고유의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파악하면, 아,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될 때, 아, 저건 무슨 종이구나, 저건 어떤 종이구나, 알수 있게 되는 거죠. 뭐, 그거 마찬가지로 저번 주에 했던 것 중에도, 뭐, 장미가 이렇게 생기건, 뭐, 어떤, 뭐, 해바라기가 이렇게 생기건, 수선화가, 뭐 이런 식으로 생기건, 이제 그런 캐릭터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다른 면으로 왔을 때, 이런 캐릭터성을 가지고 오면서 동시에 오늘은 좀더 유연한 유기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류를 가지고 와서, 한마디로 물고기를 가져와서 이제 이거를 편안하게 접목시켜 볼 건데요. 이렇게 단계를 올라가는 과정인 거죠. 자, 그런 걸로 봤을 때, 자, 캐릭터성을 그리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고정된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고정된 이미지. 이게 뭐냐면은, 이게 고정관념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석고소매 같은 거할 때, 옛날에 입시 같은 거 하면 사람 얼굴을 그리잖아요. 사람 얼굴 그려서 뭐 이런 옛날 그림 해보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줄리앙이 어떻게 이렇게 막 웃고 있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뭐 줄리안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아그리빠라는 것들이 있었고, 요즘에는 뭐 이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 옛날에 정말 즐겁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애들을 그릴 때 보면은 애들을 데리고 이제 마지막에 품평 같은 거 하면 쫙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화판을 널어놓고 검사를 하는데 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겠죠. 정면, 뭐, 이쪽, 뭐, 측면, 뭐, 이렇게 있으면은 다 자기 얼굴을 좀 닮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적혀 있는 이름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아, 이거는 네가 그린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맞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자기 얼굴을 닮게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인물화를 할때 보면은, 어떤 특정 구역에서는 항상, 그래도 저는 이마를 좀 좁게 그린다거나, 아무튼 뭐 얼굴이 약간 길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꼭 있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고 보면은 이 고정된 이미지가 이 그림을 그린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관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고정된 이미지라는 거는 결국에 항상 봐왔던 거 있죠. 자기 얼굴이나 자기 가족이나 뭐 항상 봐오던 것들은 자기 눈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진짜 눈이 민감하신 분들은 어떤 헤어컷을 해서 왔는데, 아니면은 어느 날 머리를 내리고 올리는 것에 따라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거나 조금 달라진 스타일 가지고 뭔가 이제 정확하게 알기 전까지 어딘가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보면은 이걸 정확하게 어디가 달라졌는지를 집어내는 그런 디테일, 그런 꼼꼼함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보면 이제 눈이랑은 굉장히 정직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금방금방 캐치해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것들을 이제 캐치해내는 그런 부분이 바로 고정된 이미지가 작용을 하는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고정된 이미지를 그릴 때 이게 그림을 그리실 때 이걸 이용하면 정말 이제 좀더 안정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데 형태 같은 경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물고기 그려볼 거라고 하니까 자료를 보면은 이제 니모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클라운 피쉬라고 하는 물고기인데 니모를 찾아서라는 영화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영화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 물고기 굉장히 해수어 쪽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입문 단계로 키우기 쉬운 종 중에 하나고 굉장히 귀여우면서 캐릭터성이 있어가지고 애니메이션 주인공 했으니까 캐릭터성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굉장히 매력적인 어종인데 보통 일반적인 저희가 먹는 고등어 이런 거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가장 다른 점이 한마디로 캐릭터성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시면은 자 예.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저의 물고기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물고기라고 딱 하면은 물고기라고 얘기를 들으면은 생각나는 게 이제 주로 단순화시키면 이런 모양의 물고기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고기죠. 자, 근데 이게 웬만한 분들의 물고기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생선을 구워 먹는다든지 하다 보면은 이런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딱 떠오르는 여러분들이 이제 물고기에서 딱 떠오르는 이미지. 근데 오늘 니모를 하면 니모가 먼저 떠오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직접 키우셔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예쁜 물고기를 알고 있으셔가지고 그게 먼저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먼저 떠오르죠. 그러면 이게 제 고정된 이미지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고정된 이미지로서 저의 형태를 잡는데 관여를 얘가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 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 보면 자, 여기 이제 니모라는 애야. 그 자료에 있는 니모와 뭐 클라운피쉬 그러니까 애칭으로 니모라고 하면 얘와 저의 이 이미지와 차이점을 리스트를 적어 보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 제가 볼때 얘랑 다른 점은 니모는 좀더 둥근 밭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어요. 둥근 쉐입에 둥글둥글한 전체적으로 라운드된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이게 색이 나눠져 있네요. 색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주황색, 흰색, 이게 또뭐 노란색인 애들도 있고요. 약간 붉은 끼도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색의 영역이 이제 나눠져 있어요. 색의 영역이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영역과 사이사이에 보면 검은색 라인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더 굉장히 좀 디자인틱한 요소로서도 굉장히 아름답죠. 아름답게 되어 있고. 자, 지느러미도 마찬가지로 둥글게 되어 있죠. 둥글게 되어 있고, 뭐, 개수 같은 것도 특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해보면, 뭐, 이렇게 둥글둥글한 거 끝에, 지느러미 끝에도 이렇게 라인이 있고, 지느러미의 결도 이제 좀 보통 이제 생선이라고 이제 한다면은 이런 비늘을 가지고 있잖아요. 잉어 같은 경우는. 근데 분명히 니모 얘도 그런 걸 가지고 있겠지만 좀 촘촘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죠. 그러니까 바디 텍스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지느러미 같은 경우는 결이 텍스처라고 한다면 이게 꽤 선명하게 차곡차곡 있다. 뭐 이렇게라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있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저의 그 상상 속에 이런 잉어 같은 고등어인지 뭔지 모르는 이런 이미지랑의 다른 점이에요. 이런 다른 리스트인데, 자, 제가 이제 형태를 잡는 거는 그냥 뭐 봐서 옮겨 그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를 가지고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 니모를 딱히 보진 않더라도 자, 니모를 그려보면 둥근 몸에 가지고 있고요. 색의 영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뭐 물론 좀더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색의 영역이 어떤 몇 개로 나눠져 있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형태 잡는 퀄리티도 올라간다고 할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될 거. 눈이야 있을 거고, 그죠? 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검은색 라인, 그쵸? 검은색 라인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느러미. 지느러미가 좀 라인이 있고, 아까 둥근, 여기 적진 않은데, 둥근 지느러미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가, 자, 둥근 지느러미를 라인까지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주고, 라인을 이렇게 돋보이기 위해서 좀 진하게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결이 있고요. 결이 있어가지고, 자, 이런 식의 결이 표현되고, 자, 결이 있고, 그 다음에 그색 영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색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특징만, 표현을 하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니모의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죠. 니모의, 얘 니모란 물고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얘를 보면, 야, 이거 니모구나, 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은, 자, 이런, 그 플러스 생활에 관련된 것들 있죠. 그러니까 모든 걸 그릴 때 그냥 단순히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걔가 가지고 있는 뭐 환경 같은 것도 생각해 보는 게 좋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니모의 종류는 말미잘이랑 공생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말미잘에다가 몸을 보호받고 뭐또그 대신에 먹이를 유인해주고 말미잘에 뭐 이런 공생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옆에 보면은 이런 말미잘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미잘 같은 애들이 이렇게 있게 되니까 이런 거 스케치만 하더라도 이게 여기 옆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얘를 영향받아서 얘 옆에 있는 게 말미잘 얘만 두고 보면 이게 풀인지 뭔지 뭐 대충 스케치에서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옆에 있으면 아는 사람들 보면 이게 말미잘 옆에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단순히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떠나서 이런 그 생활 얘들 얘가 니들이 살아가는 생활 환경 같은 게 반영되기 때문에 이 그림 자체는 그러니까 이런 단순하지만 훨씬 더 퀄리티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그림을 그리실 때도 보면은 단순히 화려하게 그리고 잘 그리고 이런 것도 분명히 중요하고 사람의 그 시선을 끌어당기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그거에 플러스 이거 어떤 대상을 그렸을 때 여기에 진짜 잘 아는 사람이 봤을 때도 아 얘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썼네라고 하게 되면 가치는 더욱더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뭐 오늘 이 수업을 떠나서도 어떤 걸 그리실 때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던 식물, 동물 뭐 이런 식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아가게 그리면서 키우게 되면 훨씬 재미도 있을 뿐더러 그림도 금방금방 늘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돌아와서 이 고정된 이미지가 얘를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수업을 몇년 동안 하면서 보면 이게 고정된 이미지가 이제 들어와 있는 경우는 얘를 그리더라도 이게 몸이 엄청 길어져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류다 보니까 길긴 길거든요. 길긴 긴데 이게 뭐 다른 어종보다는 짧다는 거죠. 근데 길다는 거를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엄청 길어진다는 거죠. 이게 엄청 길게 그려서 뭔가 어색하게끔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체크하셔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면은 훨씬 실수가 적은 이런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그리시면 실수가 적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한번 니모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그러면 스케치를 바꾸고 바로 돌아와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이제 니모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방식은 저번 주랑 똑같이 기본 도형을 위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늘 그리는 니모에 들어가는 영역으로 생각하고요. 자, 이 정도면 되겠죠? 여기에서 자, 최대한 기본은 타원형으로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근데 이제 심플하게 그려서 니모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본다면은 이 영역을 정할 때 이거를 하나로 다 잡아도 되지만 이거를 다 잡고 나서 이게 헷갈리는 경우에는 이게 이 부분을 잡게 되는데 이 어디 부분이 끝과 끝이 어디 부분인지 정확히
이게 정하고 그리는 게더 좋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여기를 잡은 건지 여기를 잡은 건지 헷갈리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또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여기 잘리는 이 부분을 기준으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잡혔으면 이제 이그 신중하되 약간 러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한 번에 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시면서 뭐 물론 지우개도 쓰시면서 이렇게 자기만 볼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 옆에 지느러미 역시도, 자, 여기 돌아가는 거에 맞게끔 이거를 한 번에 그어도 되지만 이거를 구로 표현해서 하게 되면 이 라운드 되는 부분이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자, 그리고 시범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시범이니까 뭐좀 스피드를 올려서 빨리 그리기 때문에 좀 러프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굳이 그렇게 빨리 그리실 필요 없고요. 천천히 그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시면서 계속 이거를 체크하시면서 좀더 그림을 멀리 보도록 노력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이것도 분명 직사각형인데 포커스는 여기 맞았지만 이게 완벽하게 평행이 안 되죠. 지금 카메라 렌즈 앵글이랑. 그러니까 왜곡이 되는 부분이 생겨서 그러는데 뭐 사람 눈도 왜곡이 된다기보다는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여기 부분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큰 형태를 놓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큰 형태 잡으실 때는 좀더 큼직큼직하게 좀 이렇게 허리를 세우시고 그리시거나 아니 일어나셔가지고 많이 보는 게 좋죠. 자, 그다음에 여기도 기본 도형으로. 자, 이 기본 도형이 나중에는 이렇게 잘라내고 그죠? 잘라내서 더 잡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잡아서 영역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둥근 지느러미의 그 라인과 자, 이걸 토대로 이제 연결을 시켜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점점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중심을 보면은 지나가면서 이게 이렇게 생기고 있는 거, 패턴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자, 여기도 이렇게 꺾여 있게끔 그리게 되고 자, 여기도 여기가 이제 앞으로 쭉 나와 있죠?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중간을 기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무늬 같은 것들, 자연물의 무늬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디를 기점을 통하거나 아니면 아닌 경우에도 뭐 어떠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면 훨씬 더 그림을 그리기가 쉬워지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먼저 찾아내고 뭐 리스트를 정하시는 것처럼 리스트를 작성하시는 것처럼 해나가시면 그림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릴 수가 있게 되죠. 자, 여기도 조금씩 이제 잡아주면은 어느 정도 형태가 안정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업을 처음에는 꾸준히 해주시는 거예요. 큰거 위주로 보게 되고, 자, 큰 거를 이렇게 잡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여기 눈도 위에 있으니까 눈도 여기 걸쳐지는 부분 사실 눈이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아가미가 있고요 아가미 있고 여기 생선뼈 안에 있고 여기 생선가시 막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 거가 또 이제 거기 내장 같은 게 있고 구조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되죠 자 이것도 이제 타원형으로 그리신 다음에 자 얘를 기점으로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큰 형태가 위주로.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큰 형태가 어느 정도 뭐 생각보다 빨리 나온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형태선들이 나중에 어떻게 정확하게 하냐에 따라서 이몇 미리가 뚱뚱하게 보이게 되고 너무 얇아 보이게 되면
경향이 있으니까 너무 섣불리 이거를 결정짓지는 마시고요. 형태는 큰 형태를 이렇게 잡아가는 거 중요하지만 중요한데 결국에는 형태는 완성될 때, 그러니까 정말 그림이 끝날 때 정확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번 많이 고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큰 형태를 처음에 신중히 잡으시면서 비례를 나머지는 조금씩 디테일한 거를 맞춰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큰 형태가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꺾여 있는 부분을 잡아 나가면서 이 미세한 부분을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큰 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제 이걸 토대로 잡아주게 되면은 훨씬 더 안정적인 디테일,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 부분이라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잡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좀더 뒤로 가는 게 나아 보이겠네요.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어느 정도 고쳐야 될 것이 한 1cm 벗어나진 않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또 약간 밀려도 될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나왔으면은 조금씩 이제 디테일한 것들을 잡아서 쭉 진행해 나가면 될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완성된 눈보다는, 자, 이런 부분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벌 구이 같은 거죠, 일종의. 이런 초벌을 잡아가면서, 자, 살짝 선, 이번엔 선 위주로 부드럽게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은 하면서 결정 지어봐야겠네요. 근데 워낙 귀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칠게 그리는 것보다는 부드러운 이 라인들을 살려가지고 그려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여기도. 한 번에 전부 다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포커스를 눈에 맞췄다고 보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입이 굉장히 투명하고 부드럽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너무 진하게 해버리면 자칫 이미지가 또 너무 무서워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볼게요. 그러니까 니모 그릴 때는, 아, 얘가 귀엽다, 귀엽다 생각하고 그리게 되면 좀더 귀엽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여태 고유의 색이 있으니까 고유의 색 위주로 이렇게 칠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자, 니모란 종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죠? 이제 이게 이 베이스 된게 없으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크게 틀리게 할수 있는 요소인데, 이제 큰 형태가 나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디테일을 잡아줘도 크게 무리가 없게 되는 거죠. 여기도 색의 영역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뒤쪽에 있는 지느러미랑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자, 부분적으로. 자, 여기도 이런 형식으로 가게 돼서 좀더 디테일이 다르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또 검은색 라인일 뿐만이 아니라 그좀 더, 이렇게 막 점같이 막 휘뚤어져 있는 선들이 모여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자, 여기도 종이의 결을 살려서 고유의 색을 칠하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고유의 색이에요. 어떤 명암을 표현한다기보다 얘랑 색이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도 이 결대로, 이거는
결대로 톤을 넣어주는 게 좋죠.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더 이제 흰 부분이 또 아무 색이 없이 흰색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이렇게 진행을 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흘러가듯이 그 형태가 나와 있으니까. 자, 볼까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만의 고정된 그런 실수가 있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틀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진행을 해나가시면은 좀더 그림 그리실 때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이게 딱 오면서 걸치니까, 여기도. 네모의 지느러미. 여기가 끝에는 거의 투명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이란 게 있으니까, 네모 지느러미 결도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것도 이거를 결이 그 지느러미 얘를 기점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이거의 결을 가운데를 연결되는 결로 해주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을 유지시켜주시면은 훨씬 더 지느러미의 결을 쉽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게 고정관념 같은 게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선 항상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밀도 채워야 되고, 근데 뭐꼭 그런 거는 아니니까. 이게 질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를 저기는 명암 때문에 좀 어두워 보이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명암이라는 건 그라데이션처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존재인지라 얘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도 어느 정도 부드럽게 연결을 시켜줘야지 통일된 느낌이 들겠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지나왔으니까 얘도 이렇게 이렇게 채워주시고요. 힘을 빼서 칠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제 밑에 여기 부분도 사실 좀더 정확하게 한 다음에 해도 되는데 큰 형태를 나왔다고 하는 전제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역시나 형태가 잡혔으면 결이 있겠죠? 이런 결들. 반대쪽 사이드도. 그 다음에 역시나. 얘도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완전 그냥 선이 아니라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느낌의 지그재그의 어떤 라인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게 또 재밌게도 여기 쪽이랑 연결이 되네요. 자, 여기도 연결이 돼서
여긴 좀 두껍기도 하고요. 자, 이것도 결국에는 지느러미에서 나오는 거니까 방향을 이쪽으로 해주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결대로 일단은 밑색을 깔아주시고요. 또 결대로. 얘는 뒤에 이제 빛이 비치는 것 때문에 좀더 밝게 보이는 거죠. 몸보다. 왜 이제 불 같은데 여기다 전구 같은 거에 손가락 대면 여기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안에 비치는 거라고 볼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고유의 톤이 이렇게 있고, 자, 여기도. 이거는 이제 둥글기 때문에 여기 명암이 이렇게 생겨지는 생긴 거죠. 자, 여기도 여기에는 빛 받는 것도 중요하니까 여기 보시면은 얘도 흰색이 있지만 여기가 빛 받는 부분이 명확하죠. 위쪽에 빛을 받고 안 받고 이런 부분들을 살려주시면 좀더 그림을 깊게 그릴 수도 있어요. 여기도 좀 빛을 받는 지느러미 부분, 그러니까 좀 흐리게 그리는 게좀더 빛받는 빛을 받아내는 느낌을 더 그려낼 수가 있죠. 사실은 여기도 그래서 여기는 살짝 지워주는 게 살짝 지워줌과 동시에 여기를 조금 눌러주시면은 보시면 여기도 빛 받는 느낌을 좀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이렇게 연결되게끔. 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도 빛 받는 부분과 안 받는 부분. 어느 정도 색깔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깔아도 이 부분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몇번더 깔아주면 여기가 또 연해져요. 그럼 다시 한번 또이 색의 영역을 나눠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지느러미 사이에 뭐 빛이 오면은 여기는 빛을 받는 부분, 안 받는 부분, 여기는 뭐또 빛을 받는 부분, 안 받는 부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관찰을 통해서 이제 표현하시다 보면은 금방 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재밌는 부분인 거죠, 여기도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면서. 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여기는 빛을 받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는 입체감 생기는 거는 빛을 받고 안 받고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여기는 빛을 안 받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생기는 거고. 다시 또 빛을 받는 부분. 또안 받는 부분도 있고, 빛을 받는 부분도 있고. 이게 사실 좀더 난이도가 좀 있는 부분인데, 얘도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하시는 게 좋죠. 자, 여기는 이제 나중에 이 결대로 마무리하면은 이런 느낌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어느 정도 초벌 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초벌 그냥 중벌 이제 이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거 이제 그 드로잉 첫 번째 시간 했던 것처럼 얼마나 시간을 드냐에 따라서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시간도 시간이니까.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정리해 주시면서 이 귀여운 입도 한번 약간 이렇게 디테일한 걸 잡아가는 거죠. 잡아가고 여기도 이거를 더 천천히 하거나 빨리 하거나에 따라서 이 디테일의 그 느낌을 이제 줄수 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을 유지시켜 주시면서 톤으로서 이 지느러미의 결을 표현해 주는 거죠.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힘 조절하는 거를, 연습하시면은 도움이 또될 거죠. 이게 물론 이게 숙련도가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은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도. 그러면 저도 고등학교 때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보고 해보고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렇게 해야지 늘기는 느는 건데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이게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라 또 사람마다 이게 그걸 습득하는 것들은 그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조급해 하실 필요 없고요. 이것보다도 중요한 그림의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분들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얘도 얘도 표현하게 되죠. 그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퀄리티의 차이는 이제 시간 싸움이에요. 저 같은
그러면은 좀더 빨리 끝내는 경우에 여러분들, 저도 시범하다 보면은 제가 시범을 하니까 똑같이 빨리 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실 필요 없고요. 천천히 한번 처음에는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시범하다 보면은 형태를 잡는 데한몇분안 걸리게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빨리 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뭐 빨리 그리는 것도 좋지만 이거 성격이 잘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성격에 의해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디테일하게 한다면은 뭐 이게 완벽하게 완벽한 사진 같은 그림이 아닌 이상은 이런 선으로 깔끔하게 잡아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선명한 느낌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선의 느낌을 줘가지고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어느 정도 니모의 모습을 좀 갖추게 되죠. 얘를 가지고 또 계속 손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손대면서 더 수정하고 더 수정하고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혹은 제가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형태, 비례, 캐릭터성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사실 그게 거의 반은 성공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을 자유롭게 계획을 잡으셔서 하셔도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틀려버리면 이게 그런 거를 선택하기도 전에 그림이 애초에 좀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그림 할 갑자기 짜증이 막 나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다시 하기 귀찮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니모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제가 다른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곁들여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러면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